자, 오로라네요. 자, 오로라. 매수 가격은 12,200원이네요. 자, 비중은 7%. 아, 이 종목을 왜 사신 걸까요? 아, 저는 좀, 아마도 이제 저출산 관련해서 테마로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한번 올라왔던 종목인데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또 하시네요. 자, 그럼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지금 이 종목은 현재 부족하거든요. 100만 1000만 원.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. 아무리 지금 이 종목을 이제 손해가 좀 있고 그래서 이걸 추가 매수해서 어떻게든 빠져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추가 매수하면 저는 추가 매수를 추천드릴 만한 종목은 아니에요.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이제 테마의 의존도로 인해서 주가가 막 널뛰기를 하는 종목인데 만약에 테마가 선다 그러면 이 종목은 추가 매수 안 해도 한번 쏠수 있어요. 쏠때 매수가 회복되면 빠져나오면 되거든요. 굳이 위험을 안고 무릅쓰고 추가 매수를 하는 건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추가 매수 없이 테마로 인해서 주가 올라오면 회복될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.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. 추가 매수할 만한 그 돈이 있다면 차라리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어떨까?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